오늘 아침에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 춤췄죠? 네? 응. 이윤희 아가씨. 예. 아가씨예요. 미혼이에요, 미혼. 처녀예요. 참, 제가 아주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뻐서 나와서 춤을 췄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 왜 기뻤냐? 여러분, 그 유방암 수술을 하면, 이제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뭐를 다 떼내요. 네, 임파선을 다 떼내요. 왜? 유방에 있는 암이 전이가 될 때는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가 돼요. 근데 이 자, 우리 정맥혈관이 있고 또 모세혈관이 있고 이 모세혈관하고 임파관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그 임파관도 뭐 그래서 임파관을 통해서는 소위 림프라고 요즘 방송에서는 림프라고 합니다. 옛날은 임파 그랬는데 요즘 림프라고 림프액 여기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림파관을 통해서는 림프액이 흘러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근데 그게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팔이 어떻게 돼요? 뚱뚱 보여요. 뚱뚱 보여요. 왜? 팔로 온 림프액이 도로 뭐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여요. 그거 회복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윤희 씨도 의사 선생님이 뭐 평생 그럴 거라고 그렇게 들었대요. 근데 이제 이윤희 씨는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아니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관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도 잘 붓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이 잘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정맥 혈관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 이제 시퍼렇게 어떻게 뚝뚝 붉어져서 그 정맥류라는 병이 있어요. 그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거 회복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다리를 어떻게 잘때이 베개를 해서 올려놓고 자서 그 림프액이 밤새 자는 동안에 좀 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퍼져서 다리가 너무 붓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젯밤에는 잊어버리고 잤대. 다리 올리는 걸. 왜 잊어버렸겠어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렇죠?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던 거야.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걸 꼭 받치고 자야 되거든요. 그 저녁에는 잊어버렸대. 이제 보니까 자기가 왜 잊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가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이제 다리를 보면 그 정맥이 시퍼렇게 올라와서 참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니까 정맥이 안 보여. 다리가 하얘.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어쩌냐기에는 안 받쳐도 됐느냐? 여기에 막혔던 게 어떻게 해요? 다그
림프관이 어떻게 재생이 모세혈관이 재생이 되었지 림프관이 재생이 돼서 이게 이제 잘 림프액이 잘 쉽게 흐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뭐 이상구 박사가 해준 일은 없거든요. 누가 한 일이에요? 생명이 한 일. 예? 생명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죽은 것도 뭐예요? 살리고. 계란도 뭐예요? 계란도 병아리를 만든다는 것은 죽어 있는 계란, 썩는 계란을 어떻게 안 썩는 병아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열으시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일생 동안 해왔던 것보다 더욱더 활발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영적 차원이 우리 인간의 지식적, 기술적 차원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영적 생명적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뉴 스타트를 하고 이 상환이도 나올 수 있고 누나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이 믿음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맞아 될 수 있어 그게 확실해. 이 믿음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상환이 얘기를 했으니까 상환이 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상환이가 알았던 병이 이제 그 신부전증인데 콩팥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왜 망가지냐 하면 본인의 T세포, 암세포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죽이고 이런 중요한 면역세포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되는 겁니다. 자, 왜 변질이 됐겠나요? 근데 그쪽 여러분이 이제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답할 수 있거든요. 자,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본인의 콩팥을 공격해. 그 콩팥이 점점 망가지니까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뚱뚱 붓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버리세요. 밖에 나오는 거는 버리세요.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 즉, 내 자신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그 한국 사람들이 파킨슨스 병에 많이 걸려요. 이 파킨슨스 병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 뇌세포에서 엔돌핀을 생산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멜라토닌을 생산해서 잠을 잘 오게 하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도파민. 아주 좋은 물질이에요. 도파민. 도파민. 이 도파민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다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을 흥분시킬 만큼 기쁘다 이야. 그리고 황홀하게 만들어. 이야.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드디어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그래, 환호했잖아요, 그때. 온 국민이. 그냥 기쁘다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뭐를 덩실덩실 쳤어요. 얼씨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그래서 근데 이 도파민이 생산되도록 도파민 유전자가 우리의 뇌세포에 깔려 있는데 이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좋다 이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도파민이 갑자기 생산되는 일이 발생하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뭐 이런 것이 이 도파민이 있어서 그래요. 예. 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던 사람이 우연히 뭐 누구 따라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강원랜드에 갔어. 그래서 뭐 이거 땡기니까 막 갑자기 뭐예요? 거금이 막 와장창 쏟아지니까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우와 이렇게 되면 그런 황홀한 맛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거야. 처음 본 거야. 그렇게 되면 막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막 강원랜드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도박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온 집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예, 폐가 망신하고, 마누라 도망가고, 이제, 이런, 그래서 그렇게 도파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이 여러분 좀 가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 나올 만한 때도 자꾸 이렇게 좀 어깨 힘주고 폼 잡고 사는 사람들은 도파민 나올 만한 데도 나는 도파민 안 나와. 탁 하고 이제 폼 잡는. 그래서 아주 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좀 가볍게 볼까 봐 무게 잡는다고 도파민 나 안 나온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고 그 도파민 유전자 자체가 점점 퇴화합니다. 또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도파민 생산 연습을 좀 하라. 그러니까 이제 박수도 치고 함성 그러니까 박수 함성은 이게 도파민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도파민이 생산 안 돼도 일단 박수 치고 함성 연습을 하면 도파민 유전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도파민을 좀 생산해내야 되겠네 이제. 예. 그렇게 돼. 네.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살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이게 다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스 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 뇌에 그 뇌세포가 여러 종류의 세포가 많습니다. 엔돌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고 세로토닌 뭐 이게 전문 세포들인데 도파민 전문 세포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 전문 세포들이 점점 죽어버려요. 자꾸 죽으면 도파민이 부족해져. 그러면 이 도파민은 이야 하는 쾌감도 주지만은 이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동작이나 이런 것을 다 뭐예요?
유연하게 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늘씬하게 생긴 그 모델 아가씨들 그럴 때 어떻게 걸습니까? 막 물결치들이 그러죠. 그렇죠. 이제 도파민이 잘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예술가들, 무용수 발레하는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잘 안 나오면 그런 유연한 동작이 안 되고 도파민 부족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동작이 전부 뻣뻣해져요. 예, 뻣뻣해져요. 뻣뻣해지고 뭐까지 뻣뻣해지게? 마음까지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 병은 어떤 병이냐면 내 T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뇌로 가 가지고 도파민 생산하는 뇌 세포만 골라 가지고 죽여요. 그러니까 나의 뇌 세포가 도파민 생산하는 세포만 골라 가지고 죽여서 도파민이 생산이 안 되면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굳어지고 뻣뻣해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 걸음도 어떻게 걸어? 기격한 놈이야. 환자보다 아마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굳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웃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웃는다고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웃는다고 하는데 옆에서 제3자가 보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표정은 굳어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 환자는 자기의 T세포가 변해가지고 왜 자기의 뇌로 올라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하는 세포들을 죽일까? 그거는 도파민 생산이 필요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도파민 필요 없이 살아? 기뻐도 뭐요? 그래서 마누라가 어떤 때는 막 하 좋다고 무슨 방정맞게 웃기는 거 있어? 막 이러고 자꾸 입만 벌리면 뭐요? 맨날 이러고 사니까 이 T세포들이 어떤 신호를 받아요? 나는 도파민 필요 없어! 이런 신호를 받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그 우리 선대야. 이왕 살 바에야 도파민 좀 나오고 살자. 좀 싱거운 얘기를 해도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싱거운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죠. 폼 딱 잡고 인상 팍 쓰고 내가 이래도 이상구 박사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주책 바가지를 좀 어떻게? 예? 저게 우리 이옥균 씨처럼 주책 바가지를 좀 따라. 그래서 뉴스타 이옥균 씨가 뜨는 주책은요 술 먹고 뜨는 주책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왜? 내 유전자가 잘 켜지기 위하여 생명을 받기 위한 주책인데 그런 주책은 술 먹고 떠는 주책이 아니라 술주자가 아니라 그때 주자는 주님이라는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책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내 유전자를 책임져 주십시오. 주책. 그래서 그런 주책을 좀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뉴스타트 주책이라고도 불러요. 뉴스타트 주책. 그래서 그럴 필요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급을 좀 떨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파킨슨씨를 질병을 뭐요? 예방하는 책입니다. 그게 바로 우울증을 뭐요? 우울증을 예방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극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실제로 멋있게 서로 마주보고 스마일 스마일. 그래서 그 우리 부부 이제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예, 네. 걱정 없는 모습으로 마주보고 한번 해야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기분이 확 달라져요. 자, 그래서 참 이 특히 이 자가 면역병은 T 세포의 변질인데 이 T 세포라는 세포는 굉장히 뇌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뇌 상태 변화에 따라서 T세포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공부 면역학을 공부할 때는 그냥 면역학이었어요. 면역학. 면역학. 면역학이었는데 요즘은 이 그냥 면역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신 면역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psycho, 네, psycho immunology라고 부릅니다. 네. 옛날에는 심리학을 사이콜로지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이콜로지. 요즘은 심리학과가 그냥 사이콜로지가 없고 뭐냐면 사이코 바이올로지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과 뭐예요? 육체의 관계. 그래서 정신이 우리의 사이키, 우리의 정신이 면역 T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들은 굉장히 뇌 영향을 예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결국 우리의 생각, 마음의 좋은 뜻, 알파파 아시겠죠? 그거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웃는 연습도 뭐요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에 자가 면역성 질병은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원형 탈모증, 심한 탈모증이 되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온 몸의 털이란 털은 전부 싹 빠집니다. T 세포가 모든 털, 목은 세포를 다 공격해서 심지어는 속눈썹까지 빠지는 경우. 예. 그런 환자를 제가 한 서너 명 봤는데. 예. 이제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겠습니까? 병원에서는 그게 T세포가 공격을 해서 그런 증세가 생긴다는 것은 병원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전부 자가 면역증이에요. 그 물론 퇴행성 관절염, 자가 면역이 아닌 관절염도 있지만은 주로 다 관절염이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폐섬유화증, 폐가 자꾸 섬유화된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간이 자꾸 섬유화되는 병을 간경화증이라 그래요. 그것은 간에 내 변질된 T세포가 와가지고 간세포를 자꾸 공격해서 죽이니까 그게 흉터가 점점, 그 흉터는 섬유질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폐에 오면 폐섬유화증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간에 오면 간섬유화증, 아까 그 상환이는 신장섬유화증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상환이가 낳은 이유는 뭐가 정상으로 돌아와 온 겁니까? 예, T세포가 정상화되면, 그 다음에 신장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죠. 그러면 신장이 공격을 안 당하고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명을 받으면 그 섬유화됐던 그 흉터 조직이 다 재흡수되고 그게 건강한 신장 조직, 건강한 간 조직이 다시 재생이 돼서 경화된 간도 정상 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미묘한 감정을 제가 느낍니다. 왜냐면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뉴스타트를 몰랐을 때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를 제가 앉아서 들었다면 제가 뭐라 그러고 있겠다. 순삭이야. 근데 그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는 상황이 너무너무 좀 웃겨. 아시겠죠? 그것도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병도 낫는다는 것은 이상구에게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니고, 뭐요? 실상이야. 아직은 실상. 예. 네.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상이야. 왜? 왜 그게 실상이 되어버렸어?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오면 그 상상, 환상에 불과했던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종교적이 되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라. 뭐 돈을 잘 열심히 내라.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뭐요? 아니고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사실상 뭐요? 생명 에너지가 되어서 내 유전자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진다. 이상구 박사님이 해주는 설명을 들으면 이론적으로는 그게 뭐예요? 하자가 없고 이게 맞는 말인데 탁 믿음이 뭐예요?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러죠? 많은 분들 저한테 그래요.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저도 박수가 쳐지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믿기지가 않는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잡신이 방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그럴 때 그 잡신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라는 것이 필요해요.
생명님. 하나님이라고 부르,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도 괜찮아. 생명님이라고 부르든지, 무조건적 사랑님이라고 부르든지, 정신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무렇게나 불러도 하나님 상관없네요. 왜? 자기를 생명으로만 봐주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가 나를 생명을 주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 고마움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내 엄마 아니라고, 당신이 뭘 내 엄마요? 그러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엄마로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아, 우리 엄마 맞네.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게요? 그것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뭐든지 다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차원. 그래서, 그러면, 왜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가 자가 면역적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왜 변질될까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렇죠, 유전자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그러니까 그건 이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네, 내가 나를 죽이는 병. 네. 내가 나를 학대하는 병이에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떤 생각을 환자가 하기 때문에 T세포가, 우리 주인님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될까. 뭐, 쉽죠, 뭐. 간단하죠. 제일 이제 분명한 거는 어떤 사람이 자가 면역병에 착 걸리냐면 맨날 뭐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놈의 세상 이래가지고 살아봐야만 죽는 게 낫지. 네. 그렇게 할 때는 자가면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안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우리 주인은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다 우리가 좀 아무래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뜻에 따라서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해. 이제 그거는 그런 건 상당히 극단적인 예고. 좀 더 보편적인 얘기는 뭐냐고 하면 자기를 너무 뭐요 밀어붙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완벽주의에다가 책임감이 너무 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도 적당히 하면 될 긴데 누가 와서 보면 뭐요. 흉볼것 없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여자들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내가 설거지 할게. 해놓으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거 뭐,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어! 그렇죠. 근데 확실히 남자가 설거지 해놓은 거 여자 설거지 다른 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우리나한테는 안 보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깨끗이 잘 했는데, 아이고 여보 이게 뭐야? 그래서 또 막 새로 하면 아주 그 남자로서 무시당한 기분입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도 그거 완벽하게 해놓고 자야 잠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내가 하나님은 이제 좀 자거라 자거라 이제 그거 내일 하면 어떠냐고 그래도 막 하나님 말 안 들어 막 내 말이야 내 마음이야. 그래서 그걸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막 피곤해 죽겠는데 빨리 자는 게 좋은데 막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난 이게 뭐야 내 발자가. 내가 무슨 발자로 이기지? 이래서 하면 막 부정적이야. 그러면 뭐요? 티세포가 뭐라 그래 안에서 여자는 아무래도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떤 타입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뭐요? 악착 같다. 그래가지고 막 뭐 배드민턴을 쳐도 탁구를 쳐도 막 죽으라고 이겨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혹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적 그런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 자가면을 빼 그리고 이제 주로 너무 근데 저도 이 자가면의 타입이에요, 성질이. 옛날부터. 왜? 이제 이 암 환자들이나 자가 면역병 환자들이나 성격 유형이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벽주의.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들에게 피해 주는 그 그게 신경이 너무 쏘여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 항상 그 뭐요 밥 먹고 나면 제가 이제 그 위마라는 데서 뉴스타트 거기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뉴스타트한데 거기는 모든 직원들이 한 100명이 됐는데 모든 직원들의 월급이 다 한 달에 70만 원이야. 막 청소부도 70만 원, 의사도 70만 원이야. 근데 그리고 하는 일도 예를 들어서 점심 100명 하고 학생이 한 200명 그래서 300명이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설거지 당분인데 그거는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동일한 횟수의 설거지를 해야 돼. 예. 그럼 뭐 의사도 뭐 해야 돼, 설거지. 근데 이제 설거지 할 때 제일 신경질 나는 게 다 했는데 또 가져오는 거죠. 그 꼭 그 상습범들이 있어.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그 남이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다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저도 설거지 다 끝나기 전에 뭐요? 자꾸 그릇서 갖다 주고 싶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불편해. 이제 그러면서 다투기를 싫어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참는 것보다 다투는 게 더 재밌는 모양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자가면역 타입은 막 다투기가 무엇보다도 싫어. 싫고 모든 걸 뭐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걸로 돌리고 속으로 꾹 참고 꾹꾹 누르고 그러면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자가 면역 그럼 이거를 이 성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휘파람 전술. 그런데 그때는 휘파람밖에 몰랐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에 뭐 짜증나고 좀 섭섭하다, 이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잡신이 넣어주면 그거를 즉시 쓰레기통에 어떻게 버려요? 그 쓰레기통이 뭐게? 쓰레기통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한테 뭐 다 좋은 거 갖다 바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쓰레기통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 쓰레기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너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유전될 거니까. 그래서 상구야, 쓰레기 있네. 좀 왜 안 갖다 버리냐? 그거를 기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 그러면 옛날부터 뭐 빈다 이런 거지. 빌어. 그 빌기 싫거든요. 그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비는 거야. 자기는 무조건 하고 뭐요? 해주고 싶은데 마치 자기가 안 해주고 싶은 하나님 것처럼, 아, 제발 좀. 이게 하나님이 아주 골치 아픈 기도, 아시겠죠? 이 비는 거. 그래서 비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살아보면,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성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 진짜 필요하고, 그런데 이 필요하고 착하고 일 열심히 하고 남의 일까지 뭐요? 도맡아가면서 그 책임, 무책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남이 힘들든 말든 그걸 뭐라고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는 갑질이 뭐 충만하죠.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 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갑질 체질이야. 그래서 저는 이 갑질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대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세상은 그 반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내 일은 처리했는데, 우리 팀에 이 자식들이 안 해놓는 거야. 그럼 결국은 누가 또 해야 돼, 대신? 내가 또 해야 대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신경질 나는 거야. 또 신경질 나도 또 이제 안 나는 척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주로 암 걸리는 분들의 성격하고 이 자가 면역 성격하고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가 면역 성격이 제가 그 경험한 걸 환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참 오래 전의 얘기인데 천주교회 성당에 댕기시는 여자 신자인데 참 천사 같은 아가씨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본명하고 또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도 천사예요.
천사가 이제 안젤라예요. 그 영어로 천사를 angel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젤라 그러면 천사라는 얘기예요. 그 이 안젤라는 이쁘고 착하고 신앙심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근데 그 이제 노처녀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같은 성당에 총각이 하나 있는데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뭐 얼짱에 몸짱에 막 모든 조건이 완벽한데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시집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 양가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시집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반대를 하느냐? 그 안젤라 엄마가 절대 반대야. 왜? 그 시어머니 될 분이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해. 그래서 거기에 시집을 보내놓으면 딸이 살아남지를 못할 거라는 것을 이 안젤라 엄마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각은 결혼을 못해. 왜? 그 엄마가 그 악명이 두루두루 널리 잘 알려져 있어. 그래서 뭐 누구 회장 부인 비슷한 모양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 소문이 막 너무 나가지고 그 집에 딸 줄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둘 다 노처녀 노총각으로 자꾸 늙어가고 있다가 하루는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야. 무슨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시어머니 아무리 그 악명 높은 시어머니라도 변화가 되겠지. 그러고 이제 용감하게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딸이 그런 결심을 했고 또 뭐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러는데 더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예요?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결혼을 허락을 했어.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고 이제 패백을 드린다고 안젤라가 탁 드렸는데 절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야, 여러분 여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안젤라가 어머니한테 자기 엄마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글로 가버렸어? 그게 엄마가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글로 갔을까? 니만 알아. 네.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하고 이모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게 전부 말할 때마다 뭐라 그래? 너만 알아. 너만 알아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다 알아도 돼 그 말과 같아. 그 안젤라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그렇죠? 그 시어머니 뭐라고 그래 한번 우리 둘이 해보자. 와,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으니까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잘해준 거야. 그래도 내가 잘해주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하시겠지. 저만의 말씀? 더 악랄하게 구는 거야. 그래서 막 한 석 달 하다가 막 안젤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어. 근데 포기를 하니까 잘 해주던 거를 조금 덜 잘해주게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열받은 거야. 아, 요거 봐라. 그렇게 잘해주다가 이제 뭐요? 그 시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막
막 이 시어머니가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 쓰러진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이제 오른쪽 마비가 되고 그다음에 뭐요? 말은 못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른쪽 마비가 되었다면 그건 왼쪽 뇌에 이제 중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왼쪽 뇌에 언어 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입술 놀리는 거, 혀 놀리는 거 이걸 우리가 의식하진 않잖아요. 말하면 저절로 되잖아. 그거를 여기서 혀, 목구멍, 뭐 입술 이런 거를 자동 조절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 에너지가 여기 어느 센터, 어느 중추를 조절해가지고 그 며칠기 붙었다 뗐다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가 그거 못하잖아. 그런데 그 중추가 그 뇌신경이 파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뜻은 가지고 있는데 말하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안젤라가 이제 못된 며느리한테 뭐라고 생각했겠어? 그 못되게 굴더니 뭐요? 고소하다. 그런데 안젤라는 그게 자기가 잘못해줘서 자기 죄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못 지켜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중풍에 걸리게 됐다. 그 몽땅 뭐요?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여.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자가 면역성 성격이에요. 착하죠. 그래 이제 다시 기도한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그거 용서 못 하겠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는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잘해 주려고 우리 이제는 그런데 더 잘 이제 이 반신불수가 된 시어머니를 더 잘해 주려니까 이건 죽을 지경이야 이제. 자, 똥 오줌도 받아내야죠. 목욕도 시켜야죠. 옷도 갈아입혀야죠. 밥도 떠먹여야 되죠. 이게 막 아무리 다시 맹세를 하고 잘해 드리겠다고 해도 막 이제는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래가지고 막 죽을 지경이 됐는데 어느 날 아침 이제 밥을 떠먹이다가 중풍 걸리면 이렇게 침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밥을 떠먹이다가 이렇게 입가로 침이 질 흐르는 걸 안젤라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쳐줬어. 그때 막 시어머니가 딱 물은 거야 이 며느리를. 그 막 엉겁결에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시어머니 반따기를 딱 때리니까 너무 크게 웃는 여성들은 수상합니다. 딱 때리니까 그 막 시어머니도 놀라고 막 안젤라 자기도 너무 놀란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이제 앞으로 제가 잘못된 뭐 이래가지고 잘하겠다 그러고 시어머니 반따기까지 때려놓고 근데 시어머니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거야.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둘이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고 잡신놈이 알고 그런 거야. 와. 그래서 안젤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둘 수가 없다고 생각. 그러니까 안젤라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어서 조건적이야. 그렇게 봐줘도 또 말이야 시어머니 뺨따구까지 때리고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해놓고 이제 안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입니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대개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것이다. 확실하게 벌 받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벌 받을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벌 빨리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많이 때렸어. 특히 뭐요? 손바닥에 팍 때리면 근데 꼭 이 키 순서대로 때리는데 꼬마들부터 때려요. 아시겠죠? 그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60명이면 저는 맨 끝에 맞아야 돼. 근데 끝에 맞는 놈은 60대 맞는 기분이야. 꼬마들은 뭐요? 벌써 맞고 헤헤 그려야 돼. 그 벌 빨리 맞고 싶더라고. 그래서 벌은 빨리 받고 싶어. 근데 안젤라가 하나님 무슨 벌을 줄까? 벌 받아 빨리 벌 받고 싶어. 그러니까 T세포들이 벌 받고 싶다는데 우리가 좀 협력해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관절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네? 무릎이 퉁퉁 붓고 손이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어머니 간병도 뭐예요?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간병인을 구해놓고 남편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다니니까 병원서 치료 어떻게 할까요? 병원서는 T세포가 공격해서 변질돼서 공격해서 염증이 생겨서 자가면역병이 생긴다는 거 병원서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까? T세포 죽입니다. 예, 이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T세포 죽이는 소위 면역 억제제라는 걸 써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병원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실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 꺼냈다 하면 또 막 재발하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이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으로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려와서 뭐 미국 최고의 병원에 다 데리고 댕겨봐도 T세포 죽이는 치료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판에 누가?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인데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딱 남편하고 먼저 인터뷰를 해보니까 뭐 자가면역, 뭐 시어머니, 뭐 뻔할 뻔자야. 아주 전형적인 이 고부관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말미암는 자가면역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야. 뭐 뻔해. 그래서 남편은 이제 한국 떠나 가버리고 이제 아내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때 우리 프로그램이 20일 동안 했어요. 근데 그 부인하고, 안젤라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제가 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시집살이가 참 힘드시죠? 좀 뭐요?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리고 위로도 좀 할 겸, 그리고 위로하면서 또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할 겸,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시집살이가 힘드셨죠. 그러니까, 그 남편도 알더라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젤라 물어보는지 아나요? 어머머, 박사님. 누가 그러시던가요? 아, 그 남편이 그 시어머님께서 힘들게 하신다고 다 알고 계시던데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아, 이 안젤라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어.
또 시어머니 욕을 이상구 박사한테 했다가는 하나님이 뭐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요, 겹겹이 이중, 삼중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신앙은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겹겹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고치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이거 설득을 좀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뭐, 눈을 감고 기도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여자분이 참 힘들다. 어떻게 좀, 말이 좀 통하도록. 그래서 이 병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을 이해를 뭐예요? 시켜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이 말이 왜 생각이 났는지, 하여튼 이 말이 생각났어요. 자, 오직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이게 무슨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리하면 이 상이 클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하면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어. 그렇죠? 상이 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뭐요? 게 또 여기 중요합니다. 은혜를 몰라도 악해도 악한 자에게도 뭐요?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언젤라가 깜짝 놀랐어. 자기는 악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뺨따구 뗀 건 전 그때 전 몰랐어요.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릴 만큼 악한 며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을 줘서 자기가 뭐예요? 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뭐 성경 이 예수님의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 왜 이 성경 말씀이 딱 생각해서 이걸 보여주니까 안젤라가, 어머!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제 얼굴 한번 보고, 또 성경 한번 보고, 믿기지를 뭐예요? 근데 이게 뭐였어? 딱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믿기는 거야. 왜요? 악령이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지. 너같이 악한 년은 뭐요? 벌 받아야 싸지. 하나님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아. 자꾸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말인데, 또 믿고 싶기도 한데, 안 믿기는 건 뭐요? 그 반대편 영적 에너지가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잡신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제 무슨 어떤 말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딱 그랬는데 또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맨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한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누구도 포함됐다는 얘기요. 가룟 유다도 포함됐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열한 제자만 함께 하죠. 가룟 유다는 초대 안 합니다.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배반한 제자까지도, 네, 불렀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요? 달라. 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접니까? 접니까? 물어보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다. 또 그 다음 제자가 물어보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맨 12번째 맨 꼬레비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1명한테 아니다 그랬으면 누구요? 자기 맞아.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물어보는 거예요. 접니까?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그래, 이 새끼야. 근데 예수님이 물어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였노니라. 그래요. 인정을 해요. 그래 놓고 나가, 이 자식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고 11명한테 아니라 그랬으면, 그렇죠. 자기를, 자기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 텐데도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속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뭐예요? 쫓아내지를 않고 말하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대요.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뭐요? 마시라. 뭐냐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이 포도주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냐? 약속의 피다.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서 너희들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는 피를 상징하게 마시라. 자, 여러분. 자, 여기서 너희가 뭐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 이 다짜에 누가 들을게? 가룟 유다도 포함됐어. 안젤라가 다. 그 저 얼굴 한 보고 도심 다, 박사님 다예요. 다죠. 다 맞구나. 그러더니 막 거기서 막 울음이 터진 거예요. 박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안젤라 자기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 자기는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절이 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성경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했던 거야. 하,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려고 여기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까지는 막 맨날 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다음에 잘 때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무 근데 너무 아프게 너무 아파요. 벌 조금만 줄일 수 없습니까? 이게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했어.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유전자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유전자 켜지겠어 안 켜지겠어.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어. 네. 티세포가 정상화되니까, 티세포 정상화되니까, 이제, 괜히 관절을 공격해야 될 필요가 뭐요? 없어져. 벌 받는다는 생각도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의, 안젤라의 내면의 환경이 확 바뀐 거야. 부정적에서 뭐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벌 주시는 분이다 해서 뭐요? 하나님은 나를 고쳐 주려고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변한 거야. 예. 그래 가지고 안젤라가 막 그다음부터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유전자 회복되겠어 안 되겠죠? 회복돼. 그러니까 T 세포가 막 한 일주일 지나니까 통증 다 없어지고 부은 것 가라앉고 그래서 21개월 완전히 다 났어요. 완전히 다 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게 비디오 그 이거 막 이만한 막 그때 강의 막 전부 다 하면 막 한 한 25개 막 이래가지고 막 짐이 막 이거를 싸들고 이제 그때 그 비디오 시스템 VH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가니까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주 못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이 간병인은 말 안 들으면 때려. 왜?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안젤라한테 진짜 못할 짓을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쁜 간병인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지금 혼내고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조건적으로. 이게 이제 아주 제일 문제거리. 근데 안젤라가 탁 와가지고, 어머니. 근데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 자기가 안젤라한테 너무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오면 이 간병인 대신에 며느리가 좀 간병을 뭐요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안젤라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젤라 따와서 어머니 제가 간병해 드리죠. 그런데 건강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비디오를 해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마음이 변하고 내 세포가 점점 어떻게 재생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이제 일어나 앉게도 되고 예 서서 걷기도 하고 결국은 말도 하게 돼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시어머니하고 안젤라하고 아주 좋은 사이가 됐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병만 낫게 하는 그런 게 치료법이 아니라 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바꾸어서 행복하게 하는 예,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아시겠죠?